This video is sponsored by Dear Best. 네, 저희 집 TV 구성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보이시는 LG U 플러스의 셋톱박스 GTV. 나는 뭐 구글 TV라고 하는데 솔직히 되게 불안정해요. 예, 네, 다운 엄청 잘 되고 비추. 그리고 이번에 기어베스트에서 제공받은 스마트 TV 매직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이시나요? 네, 조아이는 크롬캐스트 2 맞죠? 예, 2.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HDMI 1번에는 GTV, 2번에는 크롬캐스트, 3번에는 이 매직 이 제품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선은 요번에 리뷰하는 거는 이 매직 이 아이디 때문에 얘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영상이 좀 기니까 테스트 전에 결과 먼저 보고 가시죠. 노란색은 제가 앞으로 주로 사용할 기능이 될 겁니다. 우선 이 스마트 TV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리모컨이 보이시죠? 우선은 얘는 TV, 얘는 유플러 셋톱박스, 그리고 이게 요번에 새로 받은 안드로이드 스마트 TV 리모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우스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저 스마트 TV에 달려있는 USB를 통해서 컨트롤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아무래도 이 리모컨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쪽에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마우스 커서가 생기고 지금 이동하는 거 보이시나요? 방향키를 이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수 있긴 한데 솔직히 많이 불편해요. 이게 아니면은 다시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보이시죠? 이동을 시킬 수는 있긴 한데 이것도 써 그렇게 많이 편한 거는 아니라서 저는 아예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스마트 TV를 실행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딱 TV UI에 맞게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유튜브 있고, 플레이 스토어, 브라우저, 앱, 마우스, 뮤직, 비디오, 페이보릿 뭐 이런 거 있고, 뭐 세팅 들어가면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안드로이드 베이스다 보니까 뭐 사용하시는 데는 그렇게 큰 저항감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된 앱들을 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플레이 스토어 뜨고 있죠.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싸잖아요. 네, 4만 원도 안 되는 이 가격에 4K를 나름 지원을 하고 있어서 딱그 4K 영상을 띄울 만한 맥딱그딱 간당간당한 성능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몇개 이제 깔아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우선은 뭐 해볼까? 탐색기는 버리고 드라이버 좋아해놓고 네,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우선 첫 번째 뜨는 게 네이버 TV예요. 네이버 TV.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원 요청을 하게 된주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제가 동의 안 해. 예, 알겠어요. 저는 롤을 즐겨봅니다. 그런데 가끔, 그러니까 가끔이 아니라, 솔직히 요즘 온게임 내에서 해주는 롤 라이브가 있고, 안 해주는 게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네이버에선 다 해줍니다. 모든 롤 생방송들 다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좀 원활하게 볼수 있게끔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된 지원 요청하게 된큰 계기가 이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크롬캐스트라든지 다른 것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게 그 플레이하는 그 타블렛 혹은 핸드폰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잘리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아예 디스플레이 자체가 바로 TV 모니터로 가기 때문에 잘리는 현상 없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사용하기를 원했던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홈 버튼 나가 봅니다. 자, 그 다음 앱은 이 구글 드라이버예요. 왜 구글 드라이버에 들어갔냐라고 하시면 구글 드라이버에 올려놓은 영상들 같은 경우는 스트리밍으로 볼수 있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깨비 영상을 올려놨다 클릭하면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볼수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저 셋톱박스 스마트 TV 저기에
별도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라이브로 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보실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동영상들을 이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볼 수,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어플 같은 경우는 올레 TV. 예, 루틴된 단말기라고 뜨면서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루틴 된 그런 단말기에서 안 되는 앱들은 여기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루틴이 되는지 모르긴 하겠지만, 네, 검증이 안 됐다. 아니, 검증이라기보다는 정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MX 플레이어. 확인, 난나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들어가 있는 파일들을 이제 영상을 플레이 해주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거. 원활하게 잘 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솔직히 제가 말한 그 네이버 TV와 이 저장된 파일을 보는 이주 용도로 쓸것 같아요. 왜이주 저장된 파일을 다른 크롬이라든지 이 셋톱박스에서 안 쓰냐?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크롬에서는 이런 저장된 파일에 대한 출력 기능이 없고요. 그리고 셋톱박스도 그런 코덱을 많이 타더라고요, 특성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 스마트 TV 이 UI가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이거를 주로 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건 네이버 VOD 서비스예요. 이 네이버 VOD 서비스 설치해 봤는데 안 돼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른 디스플레이로 싸주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플레이가 안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그걸로 뭐 후킹해서 뭐 이미지랑 사운드를 딸수 있어서 일부러 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이버 VOD 서비스는 안 됩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데 별도 APK 다운받아서 설치했어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아시겠지만 인증받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HD에 해당 도는 지원이 안 돼요. 그건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 이 옥수수 잘 돼요. 네, 옥수수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앱 호환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어느 단말기, 어느 안드로이드 어디에 갖다 써도 애지간하면 다 플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옥수수 플레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다음 이거는 킬러 앱이고, 다음은 이게 뭐냐, 이거 잠깐만요. 비플릭스인데 왠지 모르겠는데, 자,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 풉이구나. 죄송해요. 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됐었나 안 됐었나? 아, 얘도 된다. 풉 됩니다. 풉잘 되고요. 그런데 풉 같은 경우 이게 조금 최적화가 안돼 있는지 플레이는 되는데 좀 가끔 버벅일 때가 종종 있어요. 지금도 제가 유료 계정이 아니라서 FHD는 못 쓰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 잘 되긴 하나 좀 이상하게 다른 앱 대비 좀 버벅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빙이 좀 신기해요. 티빙 신기한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앱이 실행이 잘 됩니다. 깔리기도 하고 실행도 잘 되는데 신기한 게 여기서 들어가서 메뉴 뭐 라이브 전체 제가 뭐 유료 계정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리스트가 하나도 안 떠요. 이거 티빙 라이브 이거 뜨긴 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네, 이상해요. 조금 설정으로 이동. 그래, 와이파이 연결됐는데 리스트가 하나도 안 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눌러봐도 이상하게 리스트가 안 뜨는 현상이 있습니다.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티빙 같은 경우 안 뜬다. 그리고 비플릭스도 설치를 해봤거든요. 하나 내려보자. 너안 되니까 내리고 비플릭스 한번 보시면은 비플릭스 같은 경우도 되긴 돼요. 그런데 좀 많이 느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페이스북 계정 로그인 했는데 또 해야 돼? 얘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 플레이하는 과정 까지 들어가는 게 약간 많이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까? 잠깐만요. 자, 떴죠? 자, 트위스트 존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돌죠? 보이시나? 예, 이래요.
이러다가 한 5분 기다리면 뜨긴 뜹니다. 뜨고 플레이는 잘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된다라고 솔직히 말씀드, 이제 얘는 좀 빨리 떴네. 예. 많이 느려요. 그래서 우선은 되기는 되나? 아, 솔직히 이거는 조금 막잘 된다라고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나가서. 네. 우선 이렇게 한번 플레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앱 호환성이라든지 좀 봤고요. 실질적으로 뭐 유튜브 이런 거잘 나오고요. 뭐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기능들은 다잘 되는데 앱 호환성이라든지 루팅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도 한번 보시죠. 되게 웃긴 게 유튜브 보면은 이 상단바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상단바 나와 있죠? 짜증나죠? 그래서 이 유튜브 앱 말고, 이 제가 따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유튜브 앱을 사용하시면 또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데 그 컨트롤하는 측면에서는 이 마켓 유튜브 앱보다 그 TV 유튜브 앱이 이 AI로 컨트롤하기는 훨씬 수월하긴 한데, 뭐 마우스 키보드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플레이해서 보셔도 충분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전체 화면 보시면 또 상태적으로 없어지고. 뭐 이런 자잘한 버그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어플을 기본적으로 딱두 가지 용도로만 쓸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 네이버 TV 전용으로 쓸것 같고, 세 개구나. 두 번째는 이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는 영상을 보는 앱으로 쓸것 같고, 세 번째는 여기 MX 플레이어, 실질적으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앱으로 쓸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다가 이제 토렌트 깔면은 가능하거든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세 가지 용도로 주로 이제 쓸것 같고요. 네이버 TV,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동영상,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저장된 파일 형태의 저장된 동영상 플레이어로 쓸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직히 저는 기능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놨어요. 각각 셋톱박스, 구글 크롬캐스트,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 TV, 안드로이드 셋톱박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고유 특성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또 따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혹시 해당 제품 관련해서 혹시나 질문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고 이상 만두 여시였습니다. 그럼 뿅.